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32일 트럼프는 주간지 타임 인터뷰를 통해 왜 우리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지켜줘야 하냐는 말로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병력 4만 명을 배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이 그것을 지불을 할 때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미국의 대전략 변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한국이 더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런 발언에 더욱 힘을 싣는 이는 바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였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재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G7에는 북대서양과 유럽 국가가 너무 많은데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콜비는 한국은 전후 폐허에서 시작해 강대국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는데요. 핵심은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선하게 만들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또 그는 이제 미국은 전쟁에서 이길지도 불확실하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다. 대북 제재를 지속했지만 비핵화에 실패했고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전력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영국, 프랑스의 핵은 나토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미국과 한국이 지키면서 벌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오히려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규모가 큰 국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맹국 중 가장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G7에는 북대서양과 유럽 국가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타이완과 달리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갖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적은 확실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사례에서 그의 주장이 실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와 콜비 전 부차관보가 한국이 자체 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완벽하게 실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치 엘리트 계층은 핵무기가 체제 유지와 국가 유지를 위한 유일한 보장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전술과 작전, 전략 단계 모든 미사일의 핵탄두화를 완료했으며 유사시 이를 망설임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죠. 게다가 비핵화는 집단사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 물질적인 보상과 국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웃기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배계층은 바보들이 아닌데다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의 지배계층이야말로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적대 국가의 폭격 때문에 핵을 개발하지 못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층은 핵을 유지해야만 북한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대를 이어 집권계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희망과는 다르게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핵무기 관리에 있다고 여기고 있죠. 다시 말해 한국 역시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며 막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대책은 핵으로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북한이 핵공격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선제 핵공격으로 북한 지도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1970년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1973년부터 자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원자폭탄 연구를 비밀리에 시작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하여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미국에 고발하게 되면서 1977년경 핵개발은 중단되었지만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는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소수이나마 아직 생존해 있고 그 당시 핵개발 시설과 장비들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한국만의 기술로 핵개발을 하는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 원전 대부분은 경수로를 사용하지만 월성에 있는 일부 원자로는 중수로입니다. 월성에 있는 폐연료봉 건식저장시설 일명 맥스터는 33만 6천 다발의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죠. 여기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하면 고순도 플루토늄 26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폐연료봉에서는 증폭핵 분열탄 또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량의 삼중수소와 중소수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전략 핵탄두 제조에 사용할 경우 만들 수 있는 핵탄두 수는 4,330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한국에는 폐연료봉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재처리 시설 건설이 결정되면 설비 개발 및 제작, 시설 건설에 최소 1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는 6개월 넘게 소요된다고 하죠. 따라서 소량의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2년 안팎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은 이미 톤 단위 탑재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여러 종류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을 완성하면 이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데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